이제 한번 암에 걸렸던 분들은 내가 어떤 증상만 나타나도 이게 혹시 재발이나 전이가 된게 아닌가 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내가 재발 전이가 됐다. 그럼 내 몸의 상태가 현재 어떻다고 좀볼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 그거는 알기 어려운 게 재발 전이가 되더라도 암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게 암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물이나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암은 이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걸로 그 압박에 의해서 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발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발견이 안 되잖아요. 재발 전이 암도 그래요.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재발 전이 됐을 때 어떤 특징적으로 느끼는 어떤 증상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재발 전이 암은 우리가 대개 이제 어떻게 발견해요? 왜냐하면 암을 수술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계속 따라가면서 하잖아요. 혈액 검사도 하고 MRI나 CT, PET CT 막 이런 걸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발견을 하는 거죠. 어떤 증상이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렇게 팔로우 하는 추적 관찰하면서 찍는 검사들에 의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암 환자분들이 이제 뭔가 통증을 느낀다 이거는 그내몸 속에 그암 중앙이 커져가지고 커져서 압박을 해서 압박을 신경을 누른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재발 전이 암에서는 이제 항암제 프로토콜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이 얘기는 뭐 이제 원발암일 때는 이걸 이 약을 이 항암제를 뭐열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재발 전이 항암제를 쓸 때는 이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원발암은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쓴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유방암은 뭐 A라는 약을 쓴다. 그러면 이거를 열번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발 전이가 됐을 때는 어쨌든 재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이 암이 없어질 때까지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기준이 약을 어떤 뭐몇 번을 한다보다는 내성이 생길 때까지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 뭐이 약은 몇회 쓴다 이런 거는 그 기준을 따르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아주 뭐 약이 독하다든지 또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환자들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일단 몇 차례만 써보자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몇 차례만 써보자는 것은 프로토콜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보고 만약에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더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몇번 쓰고 끝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프로토콜은 아니고 일단 써보고 거기까지 안 들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들으면 좀더 쓰고 그런 게그암 중에서도 복수가 잘 차는 암이 따로 있을까요? 뭐 어떤 암이든지 예를 들어서 간이나 동맥에 전이가 되면은 이제 복수가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원발암으로 해서 잘 차는 경우는 이제 간암. 간암은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알부민이 이렇게 감소하면은 그 삼투압이 떨어져가지고 배 안에 복수가 차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잘 생기는 것은 복막암이 있어요. 복막암의 경우에는 복막에 암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고 또 복강내 암 중에서 이 복수를 잘 유도하는 암이 난소암이에요. 난소암은 복막전이가 아주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난소암이 애우가 안 좋은 이유가 이 복막전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복수가 잘 차고 그러니까 또 앞에 말했듯이 어떤 간이라든지 이런 데 전이암으로서 전이암은 뭐 어떤 암이든지 전이가 가능하잖아요. 뭐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뭐 췌장암이나 뭐 그다음에 유방암 모든 게 전이가 돼서 전이가 간에 전이가 돼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알부민 생산이 못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복수가 차죠. 그래서 어떤 암이든지 복수가 차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간암, 그다음에 난소암, 복막암 이세 개가 복수를 잘 일으키는 암이죠.
이제 항암을 하면은 이제 호중구 수치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호중구 수치를 왜 중요하게 보는지도 궁금하고, 뭐 만약 호중구 수치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항암 할 때 우리 환자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호중구죠. 맞아요. 호중구에 대한 아주 그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암에 대한 면역은 호중구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호중구는 항암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거지만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다 동시에 같이 죽여요. 근데 호중구가 그 중에 하나예요. 수명이 너무 짧아. 네. 호중구 수명은 길어야 6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암의 타겟트가 돼요. 근데 호중구는 면역세포지만 뭘 담당하는 거냐면 세균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예요. 그러니까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폐렴이나 장염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나중에는 폐혈증에 빠지면 항암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중구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가 떨어지면은 뭐 호중을 높이는 주사를 놓거나 네. 아니면 우리 환자들한테 38도 열 이상 올라오면은 무조건 응급실로 오라고 우리 환자들한테 경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중구에 대한 게 항암 할 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우리 환자들은 아 우리 암 치료할 때는 면역은 호중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호중구를 이제 올리는 방법 네. 우리 항암을 하면 호중구가 내려가거든요. 보통 이제 백혈구가 2000이야 그 다음에 호중구가 100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제 그 항암을 연기를 하거나 네. 이제 그리 하거든요. 항암을 호중구가 1000 이하로 내려가면 항암을 잘못하면 정말로 감염돼서 폐혈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질 네.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호중구를 좀 올려줘야 다음 항암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 첫째는 우리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환자분들이 힘드니까 안 움직여요. 네. 근데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근육이 빠지면 빠질수록 면역이 떨어져요. 호중구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근육을 안 빠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게 되면 막 구역질 나지요, 막 전신 통증 나오지, 열 나지, 이러니까 안 움직이려고. 네. 안 움직이면 근육은 빠져요. 그러면 면역은 떨어지고 호중구가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힘을 내서라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운동을 바깥에 나가지를 못한다면 실내에서라도 움직여야 되고 그 힘도 없으면 침대에서라도 뭔가가 꾸물떡꾸물떡 하면서라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수면은 우리가 잠을 잘 자면 자는 동안에 면역이 올라와요. 면역이.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우리 환자들이 되게 우리 항암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여러 가지 막 구역질 나죠. 막 통증 나오지요. 막 그 다음에 이 항암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암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서 못 하는데 이럴 때 잠을 못 잔다 해가지고 견딜 것인지 아니면 약을 먹을 것인지 이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환자분들은 난 약을 절대 안 먹어. 차라리 못 자는 한이 있어도 약을 안 먹어.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난 자는 게 좋아. 약을 먹어. 어느 게 좋을까요? 저는 약을 먹는 게 낫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면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어쨌든 조금은 나아요. 그리고 내가 잠을 못 자면 잘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야죠. 그게 네. 약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니면 멜라토닌 제제 같은 거 이걸 먹든가 해서 일단 잠을 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 유도제라든지 이런 약들이 뭐 나중에 습관성이 된다고 하는데 습관성이 그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잠을 잘 못 잘 경우에는 그런 약을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낫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역이 떨어져요. 호중구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호중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그 오이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요. 네. 오이,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버섯 종류 있잖아요. 네. 버섯 종류가 면역을 많이 올리죠. 그리고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항암 하는 동안에는 고기를 잘 먹어야 면역이 더 올라간다. 그런데 그 어쨌든 뭐 고기를 먹으면 면역을 예? 못 올린다? 올린다 보다도 이 고기를 먹었을 때 다른 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 항암 한 동안 너무 못 먹어. 근데 나 고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먹어야죠. 그잖아요. 그것도 나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나 안 먹어. 그러면 진짜 쫄쫄 굶어야 돼. 굶으면 면역은 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방금 말한 이런 그 뭐 버섯이나 미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먹고. 근데 내가 고기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저는 되게 육고기보다는 생선 종류를 좀 더 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우리가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단백질, 그 면역세포를 만들었으면 재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도 중요하고 이런 방법들이 호중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이 방법만 가지고 다 안 올라온다. 이럴 때는 그 면역을 호중구를 높이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를 맞는데 저는 여러 차례 계속 자주 호중구 안 떨어지는데도 예방 차원에서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중구를 올리는 약들이 약점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네. 우리가 이제 암에 관한 면역이 있죠. 그 MDS라고 해서 네. 골수율의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이 아주 드물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사가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맞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그걸 맞아야 항암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호중구 안 떨어지는데 예방 차원에서는 그건 좀 더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중구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뭐 암세포를 없애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혹시 그 말기암이라 생각되는 뭐 징후나 뭐 검사 데이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환자 얼굴을 볼 때 환자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일반적으로 네. 하면서 아, 이게 이제 말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말기라고 판단을 하려면 뭔가 좀 기준이 좀 있어 봐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액질이라는 말을 써요. 악액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한테 영양을 공급을 하거나 뭘 해도 이 환자가 대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이제 기력이 없이 완전히 이제 다운돼 버리는 경우. 그래서 더 이상 심지어는 영양 공급마저도 들어가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사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이제 악액질이라는 용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로 우리가 환자한테 와 이제 말기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뭔가 보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하는 지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표가 보면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이 방법이 네. 우리 지금 요산을 측정을 해요. 우리가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산이에요. 네. 산성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암이 악화가 되면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암세포가 엄청 많은 산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를 다 동원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요산이 나와요. 그럼 요산은 이제 가장 강한 이제 항산화제거든요. 그럼 이게 나와서 이게 막 높아져 간다? 그러면 아, 이게 너무 이제 암이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산화물이 많이 나와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구나.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산 측정을 해가지고 요산 수치가 통풍이 없는 사람인데도 막 6, 7, 8 이렇게 올라가면 아, 이게 이제 말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암모니아 수치를 체크를 해요. 네. 암모니아 수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에 이제 우리 암이 말기에 가면 간 기능이 이제 간 기능 부전이라는 게 와요. 네. 그러면 이때 암모니아가 수치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아, 이게 이제 간이 기능을 거의 이제 터미널 가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CRP라는 게 염증 수치를 보는 게 있어요. 네. CRP가 막 너무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우리 몸에 암도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 이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뭐 알칼라인 포스파트 아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LDH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높은 수치로 갈 때 우리가 터미널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들이 됩니다. 그럼 이 요산이나 암모니아나 CRP 수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 다 나오는 수치죠. 혈액 검사하면 다 나와요.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예. 우리 환자분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이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이제 좀 궂은 날이 많고 또 운동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때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열심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